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사랑이 싹트는 경우가 많았어요. 낭만적이었네요. 그래서 아예 대기실도 원천 봉쇄하고 심지어 이제 대기실이 없는 경우는 이제 차를 이렇게 해서 접근을 못하게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죠. 네, 하지만 이제 아이돌의 열애설에서 단락지인 연예계의 판도가 느껴집니다. 이때는 열애설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조그만 근거가 있으면 바로 열애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졌고 아이돌 멤버들에 대한 모두가 기자세요, 모두가. 네. 이런 뭐 이런 감정에 대한 존중 이런 문화가 좀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스타들 간에 좀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또 어떤 열애설이 탄생할지 궁금해지는 수요일 밤입니다. 바로 어제 또 다른 열애설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늘씬한 매력으로 데뷔 후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다희 씨. 열애 상대로 지목된 사람은 현재 자신의 소속사 대표였는데요. 자, 핑크빛 열애설의 주인공이 된 두 사람은 나란히 실시간 검색어 1, 2위에 오르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2002년 슈퍼모델 출신인 이다희 씨. 안녕하세요. 27번 이다희입니다. 저의 얼굴 잘 보이시죠? 이때 보이시네요. 슈퍼모델. 긴장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떨려서요. 자,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통해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연애는 사실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매니지먼트입니다. 구봉건 대표님이 대표님 맞으시죠? 네. 대표님하고 혹시 전화해보셨어요? 아니, 저 지금 사무실 막 들어와서 이거 지금 전화 받느라 받기만 하느라 연락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러세요? 대표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성실하신 분이세요. 네,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세요? 성실이 네, 최고죠. 저밖에 저는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구봉건 대표는 동안 외모에 큰 키, 또 잘생긴 얼굴, 또 거기에 목소리도 좋아서 여자 기자들 사이에서는 훈남 대표로 유명합니다. 열애설의 당사자인 소속사 대표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구봉건 대표님. 예. 일단은 저희는 그거 아니고요. 그냥 뭐 해프닝이고 현재 지금 되게 서로간에 기분 좋게 잘 일하고 많이 있는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사이가 요즘에 좀 관심 받다 보니까 뭐 추측성으로 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열애설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스타와 매니저에서 사랑으로 발전한 맞아요. 실제 커플이 많습니다. 배우 김윤진 씨를 비롯 양현석, 이은주 씨도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연예계에 이 같은 커플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연예인과 매니저는 힘든 연예계의 이런 환경 속에서 기쁜 일과 슬픈 일을 같이 하는 그런 사이다 보니까 뭐 사내 커플이 생기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랑의 감정이 싹 트는 것 같습니다. 다희 씨 앞으로도 좋은 소식으로 또 만나볼게요. 네, 80년대를 주름잡던 소방차 정원관 씨가 재혼이 아니냐는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사진을 보니까 저 연구랑 좀 닮았죠? 형님, 해명 들으러 한밤이 갑니다. 80년대 가요계를 평정했던 인기그룹 소방차의 정원관. 그의 결혼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비신부는요? 깜짝 놀랄 미모의 소유자. 잠시 후 한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정원관 씨가 공개해요? 참가를 간다고 합니다. 정말 못 갈 줄 알았는데. 축하드려요, 형님. 형님 진짜 가는구나. 정말 가는 거 맞죠? 가야죠. 장가 간다 어때? 살까지 빠지셨어요? 이 마음고생이 최고인 것 같아. 살 빠지는 건. 네. 아니 정말 결혼은 한 번이 맞는 것 같아요. 야,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주변에서는 원관 형 재혼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한다 그랬더니 또 하냐고 그러고 청첩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몇 번째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아, 저 아니에요. 내가 그러고 그랬어요 정말로. 이거 보세요. 아이 꼭 티를 꼭 냈어요. 최초 공개 예물 커플링입니다. 안내도 예. 에이 큰 거 하면 안 되지. 예. 그리고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청첩장 좀 보여주세요. 청첩장. 경건하게 보세요. 경건. 오늘 처음 많이 보여주시네요. 당신 아래가 꽃군을 바로 평생 있을 자리라는 뜻입니다. 나 평생 결혼 못하고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죠. 결혼이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제가 혼자 사는 줄 알고 지냈어요.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마음이 확 바뀌셨어요? 운명이네, 운명. 예쁘고 마음도 착하고 예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비 신부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정말 예쁘죠? 정원관 씨가 반할 만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사람. 그리고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나이 차이가 몇 살 납니까? 뭐 일반 분들 하는 그런 나이 차이보다는 조금 더 나지. 조금 더 나고 지금 한 17년 정도 나. 17년 차이 좀 약간 세대 차이가 또 좀 느끼세요? 아 전혀 없어요. 정원관 씨는 없는데 그렇지 결혼하실 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분이 세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랑. 난 어린데. 그분은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인문학 계열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사하고 있어요. 그럼 결혼하고도 계속 그런 공부하면 또 학비를 내주셔야 되는데. 저는 교수
소비를 계속 이게 꿈입니다. 와, 왜 저 안 되겠어요? 장모님께서 보더니 뭐래요? 우리 딸하고 이렇게 만남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